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전송했을 때 그것을 PHP 쪽에서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파일인데요. 자, 이 HTML 파일은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파일 선택 컨트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선택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택된 파일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이 예, 보시는 것처럼 1.php라고 하는 파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1.php라고 하는 저 파일은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받아서 예, 화면에 이렇게 파일이 유효하고 성공적으로 파일이 업로드 됐다 라는 결과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가 이 1.php 즉 파일을 수신받는 PHP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동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HTML 파일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저는 파이어폭스를 쓰고 있는데 파이어폭스건 뭐 어떤 브라우저건 간에 오른쪽 클릭하고 요소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걸 선택을 하시면 요것과 비슷한 화면이 뜰 거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부분, 요 부분이 예. 자,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input 타입이 파일인 경우에는 이 타입이 파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컨트롤이 이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때 사용한 이름은 저는 유저 파일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PHP 쪽에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요만큼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에 input 타입이 hidden으로 되어 있는데요. input 타입이 hidden인 경우에는 화면에 어떠한 요소도, 어떠한 부분도 표시되지 않는 컨트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건 왜 쓰냐면 서버 쪽으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피로에 의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 hidden이라고 하는 형태의 input 필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hidden 컨트롤에 이름이 max 파일 사이즈잖아요. 요 max 파일 사이즈라고 하는 이 정보는 사용자가 전송하는 파일의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컨트롤은 항상 파일 요 밑에 있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 컨트롤보다 위치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의 최대 크기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요 값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요렇게 요 값을 요렇게 바꾸게 되면 예, 서버로 파일을 전송할 때 이 HTML 문서에 담겨있는 요 값이 지금 1000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1000에 해당되는 크기의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의존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용자가 전송하는 어떤 데이터의 크기를 여러분이 강제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PHP 설정 쪽에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때 사용하면 욕이 나냐면 여러분이 PHP 설정을 직접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것이 웹호스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고 실제로 이거 자체는 어떤 너무 큰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어떤 보안으로서의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은 여러분이 파일을 전송할 때
그 전송되는 파일을 전송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이폼 태그 있죠? 이폼 태그는 그폼 태그가 감싸고 있는 컨트롤들이 어디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와 같은 정보를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1.php라고 하는 파일로 지금 입력한 정보들, 예, 선택한 파일을 포함해서 전송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get 쓰시면 안 되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송을 할때 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잉크 타입. 요건 뭐 인코딩 타입이란 뜻이겠죠?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것을 요렇게 지정을 안 해주시면 예, 파일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두 가지 메소드는 포스트 그리고 잉크 타입, 인코딩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전송하기 전 단계까지 알아봤고요. 이 파일이 전송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